여러분들 퀸 아시나요? 프레디 머큐리 아시나요? 그 사람이 가장 애정했던 마이크가 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팔 마이크들을 가져왔습니다. 오팔 마이크 가장 대표적인 마이크들이죠. 오팔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믹 마이크가 뭔지 궁금하시면은 여기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58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58입니다. SM58 가장 유명한 마이크이죠. 거의 마이크의 소리에 있어서도 거의 표준적인 존재다. 뭐 유명인들, 여러 뭐 교황, 뭐 대통령 그냥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연예인들도 거의 대부분 다 이런 SM58은 한 번쯤 이상은 꼭 써봤다. 지금 이렇게 스펙시트에서 같이 보시다시피 50에서 15,000Hz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성은 단일 지향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지향성이 그려져요. 이 정면에서, 이 면에서 가장 이제 감도가 좋고 측면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이쪽 뒷면으로 갈수록 아예 감도가 많이 감소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56dB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소스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크게 낼 수 있느냐, 이게 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도가 좋다라는 마이크는 조그만 출력에도 크게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감도가 좋다라는 마이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M58은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없는 모델이죠. 그리고 또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정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SM58 마이크 굉장히 내구도가 사실 굉장히 강한 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구글에다가 이렇게 SM58 그릴이라고 쳤는데요. 뭐 이런 이미지도 돌아와요. 막 찌그러져 있는 이런 이미지. 그만큼 SM58은 사실 찌그러지더라도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습실이나 아니면 마이크를 쓰는 환경들에 가봤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발로 채일 정도로 이제 많이 돌아다닙니다. SM58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좀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냐? 바로 보컬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가지고 온 마이크들 다 보컬에 대한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구형으로 생긴 이런 마이크, 그릴이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 거의 다 대부분 보컬을 위한 마이크예요. SM58은 굉장히 다용도로 씁니다.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많이 되기도 하고요. 뭐 기타나 기타 앰프, 뭐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런 거 여러 곳에 많이 쓰기도 하고, 혹은 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후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반 작업, 영화 음악에서나 이런 거에 쓰이는 이런 효과음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이크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M58은 굉장히 다용도에서 쓰이는 마이크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타58A 제품입니다. 베타5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시리즈라는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SM 시리즈보다 한 단계 위의 그레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캡슐이나 이런 부분들, 내구도나 이런 것도 더 좋아졌고요. 뭐 쇼크 마운트라고 하는 재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지을 때 핸들링 노이즈가 납니다. 뭐 더덕더덕 구덕구덕 하는 그런 이제 노이즈들이 나게 되는데, 그런 걸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런 캡슐을 조금 더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쓸 때 이런 핸들링 노이즈 이런 것도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펙시트를 보는 것 같이 50에서부터 16,000Hz, 아까 이제 SM58 같은 50에서부터 15,000인데 베타58 같은 조금 더 넓어져 있어요. 실제로 SM58과 베타58 이렇게 비교했을 때 베타58이 조금 더 밝은 음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향성 패턴도 슈퍼카디오이드라고 해서 조금 더 초지향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면에서도 굉장히 높고 옆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단위지향성보다. 대신에 이런 지향성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 슬릿이라는 구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뒷면으로 갔을 때 조금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스피커를 배치를 할 때 내 정면이 아니라 조금 측면에 넣을수록 더 유리한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도도 SM58보다 베타58이 감도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베타58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악기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없고 거의 이제 대부분 보컬에 많이 위주가 돼서 쓰이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SM58을 쓰시는 분들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베타58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밝은 음색, 조금 더 고감도의 제품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이 베타58이 조금 더 제격일 것 같아요. 베타 시리즈는 거의 대부분 이 파란색 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푸른색의 하우징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GA58입니다. PGA58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PG58이라고 있었어요. PG라는 시리즈가 PGA가 됐습니다. PG 알타라는 제품군으로 이제 시리즈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고급지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구도도 이런 것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스펙시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주파수 응답 특성은 50에서부터 16,000Hz, 그 다음에 지향 패턴은 단일 지향성을 띄고 있습니다. 즉 이 앞에서, 이 정면에서가 감도가 제일 좋고 뒷면으로 갈수록 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도는 -55dB를 갖고 있네요. PG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SM 시리즈보다 한 단계 아래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GA58은 뭐 사용 용도가 이렇게 뮤트 스위치가 있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PGA58은 이제 보컬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컬을 이제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회의용이나
아니면 뭐 강연용, 뭐 강사분들이 쓰시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65SD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58, 이 PJ58, SM58, 베타58만 찾아보셨을 텐데 이런 565SD라는 마이크도 있습니다. 어? 저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프레디 머큐리가 사용했던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65SD 제품 같은 경우는 이 58과 같은 계열의 마이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65SD도 50에서부터 15,000Hz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폴라 패턴은 이제 카디오이드 단일 장선 패턴으로 SM58, PJ58, 그 다음에 565SD가 동일한 단일 장선 패턴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565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마이크이죠. 이렇게 스위치도 있고. 그래서 SM58은 사용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PJ58 이렇게 사용하고 싶지만 난 그래도 비주얼적으로 좀 특별한 걸 좀 원해요, 나는 빛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좀 565SD가 하나의 여러분들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8들 같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사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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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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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테스트. 이렇게 58 시리즈 같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구매하실 때 하나의 참고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